작년 8월 PD수첩 제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금 중국에 갇혀있으며 탈출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꼭 제보하겠다는 말에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는 무사히 탈출했을까요? 다행히 올 초 그를 만났습니다.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목돈 만들려고 이렇게 갔다가 우리는 이거다 보이스피시다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새벽에 그냥 짐 싸가지고 원래 다 잘 때 원래 새벽에 나와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인 것 같아요. 정가를 들어보면은 뭐 위성전자 중간간 뭐 이신매매 그런 거 좀 스틸이면 그 조선족 사장은 벽돌 들고 뛰어다니는 애였으니까 저는 그걸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공항이고 해외 취업을 꿈꾸며 중국에 갔지만 그들이 시킨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데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국민은행인 척하고 전화를 받는 곳이에요. 뭐 경찰서에 전화 걸면 경찰서인 척하고 7명으로 구성된 한국 청년들. 은행 대출 담당자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목숨을 건 새벽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거기 신발 몰래 가져가서 엄청 한 시간 가량 논밭 같은 데를 뛰어갔죠. 뭐 여기 중국이라고 너 하나 죽는다고 막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거 같냐고 이 넓은 땅에서. 중국 곳곳에서 벌어진 청년들의 탈주 행렬. 도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보자 청년들은 앞으로 일할 곳이 꿈의 직장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든 요즘 해외 근무에 숙식 제공 그리고 높은 기본급을 보장하고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하니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겐 솔깃한 제안이었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구인 광고를 보거나 지인들의 소개로 해외 취업을 택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꿈의 직장이라는 곳에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긴 채 감금과 폭행을 당하며 보이스피싱을 해야 했습니다. 제보자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고 합니다. 겨울밤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그날 중국 연길에 눈 쌓인 논을 죽을 듯이 달렸습니다. 칼을 갖고 있고 이게 막상 사람이 인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칼을 이제 뒤에 조선족들이 그쪽에 잘 아는 사람들을 일부러 돈을 주고 고용을 했더라고요. 너희 영화 뭐 신세계 보면 연길에서 뭐 세 명 그 오는 거 봤냐. 그런 사람들 여기서 뭐 몇백만 원만 주면 다 부를 수 있다. 외딴 곳에 위치한 가정집. 입구에는 흉기를 든 감시자들이 보초로 섰습니다. 애플이다 이제 중요한 거 뭐 다 먹고 성층에서 그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걸 묶어가지고 내린 다음에 제 친구랑 그 주방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이렇게 8시 주로 열리는 문이 거기에 신발 몰래 가져와서 이제 엄청 뛰어갔죠. 친구랑 이제 1시간가량 논밭 같은 데를 뛰는데 택시가 딱 있길래 택시 타고 여권 보여주면서 에어포트 에어포트 이렇게 이제 도착하고 나서 비행이 이제 탑승 시간까지 두세 시간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제 저희 보고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부터니까 나는 이쪽 봐. 그래서 딸리면서 이제 해외 취업의 달콤한 꿈은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영준 씨는 군 제대 직후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나쁜 일은 아니다. 여행사 쪽이 일이다. 그냥 앉아서 그냥 이것저것 전화 받고 하고 내가 월급 300에서 오를 챙겨주니까 거기 가서 뭐 자기네를 한 번씩 놀러 갈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사진 찍어서 애들한테 보여줘요. 이런 데 주말마다 갈 수 있다. 취업은 힘이 들고 갚아야 할 빚은 있고 좋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가 27억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 그 가기 전에 사장 한번 만났는데 그냥 크런치 백에 있는 돈다발이랑 금반지랑 명품에 현혹해서 아 돈 잘 버는구나. 너 이런 거 빚 있는 거는 거기 가면 몇 달 있으면 해결된다. 오늘한테 몇 백씩 용돈도 드릴 수 있다. 여행사 전화 업무라던 설명과는 완전히 난판이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보이스피싱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전화기 들고 막 TV를 주면서 일을 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잠도 2주 동안 거의 1시간? 2시간 그런 그 정도 되고 계속 대본을 외우라고 계속.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애를 사장이 때리던가 아니면 잠을 안 지어요. 이영준 씨는 한 번의 탈출 시도 후 여권과 핸드폰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곳에선 끔찍한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살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맞아도 되나? 이렇게 맞으면은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라는 고통을 느끼면서 네네. 커피포트를 내 앞에서 끓이면서 뜨거운 물을 한번 맞고 그리고 아픈데 또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근데 커피포트를 눈앞에서 내가 화상을 당했는데 또 부어요. 같은 조직에 있었던 최성원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이는 걸로 다 때리고 침대가 다 부서졌어요. 침대 위에서 맞은 게 아니고 맞으면 침대로 부딪히는데 침대가 다 부서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도 수면제 없이 잠이 들면 네. 이 조직을 이끄는 보스는 윤 사장. 보이스피싱계에서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100억 넘게 벌고 지문식이랑 지문도 다 바꾸고 성형 한 티가 너무나 많이 나요. 엄청 성형한 얼굴이고 키는 좀 작은데 온몸에 문신이 있고 솔직함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애들이 왜냐면 거기는 진짜 저희가 막 이제 막 영화에서 보던 이런 게 진짜 시끄러워요. 막 지문 수술도 한 사람이고 밀항에서 중국으로 간 사람이고 원래 사람 죽이는 것도 2천만 원이면 그냥 하거든요. 윤 사장의 조직이 드러난 계기는 한 청년의 목숨을 건 탈주였습니다. 제 나라 가니까 도로가 있는 거예요. 도로에 가서 중국 택시 같은 거라고 해요. 택시가 지금 마침 지나가지고 잡아서 도와달라고. 근데 택시 기사는 중국말밖에 못하고 승객이 타 있는데 그 사람이 조선족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자기 저를 좀 경찰서에 데려가 달라고. 상철 씨는 두 번 탈출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곧장 공안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조직이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공안들하고 같이 그 사무실을 가서 다 검거하게 협조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그래서 공안들하고 갔는데 그 사무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고 짐도 없고 몇 시간 뒤에 한 12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윤 사장. 그는 정말 실존하는 인물일까? 우리는 제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먼저 연기를 찾았습니다. 그 공항이고? 윤 사장은 용이 주도했습니다. 여기 용산 가는 길. 일부러 사람들이 못 도망치게 차를 타고 거의 20분 정도를 갔어야 됐습니다. 2, 30분을 간 거리고 그 시골 외진데 있죠? 네네. 엄청 산속 같은 마을이었거든요. 옛날 시골 마을 그런 풍경이었고 이상하게 그 집만 바리게이트 같은 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제보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연길공항 우측길, 외딴 곳에 위치한 2층 대저택, 그리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담장. 마을 주민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这里面以前有韩国人吗？住吧，好像以前住过，好像是。那时候看着在这做衣服的时候吧，也就是年轻的，二十来岁，我可能也就二三十岁那个小年轻的在做衣服，就这么样人。哎呀，小青年男女，可能七八个有吧。 지금은 식당으로 바뀌었고 겨울에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철 씨가 신고를 한 인근 공안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한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중국에 보이스피싱 맞나요? 때문에 검은 소리 사람도 있어. 이런 장면은 저 여자 남자가 今年10月份吧 올해. 공안은 무언가 기억이 난 듯 과거 서류를 들춰봤습니다. 윤 사장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被打了，被打了，马扎德。对，这个人在逃。이 사람이 지금 도망쳐 나왔다 뭐. 他说是有说谁受伤了吗？受伤在逃。我们当时去的时候啊，他们那个地方就已经全都空了，你知道吗？你也去了？他当时是我们去了啊。 윤 사장은 중국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사이에선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조직원 수만 100여 명에 달하고 중국 곳곳에 콜센터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켤레에 적게는 수백만 원, 비싼 것은 무려 천만 원이 넘는 명품 운동화 수십 켤레.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명품 매장 창고 같지만 윤 사장이 도주하며 남겨놓은 물건들입니다. 윤 사장의 씀씀이가 놀랍기만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한 달에 40억 원대 수익을 냈다고 하니 가능했을 겁니다. 태국과 중국으로 가며 활약을 했던 윤 사장. 하지만 끝내 한국 경찰에게 그 꼬리가 잡힙니다. 한국 경찰은 2017년부터 윤 사장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윤지로라는 친구는 원래 호스파 선수 출신인데요. 주변 호빠 그 출신이 태국에서 마침 또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보이스피싱 상담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조직원의 표현으로서 한번 물면은 절대 놓치지 않는 뭐 보이스피싱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이렇게 듣는 친구였는데요. 윤 사장은 가명을 쓰고 여러 차례 성형을 해 얼굴을 바꿨습니다. 2015년도부터 청도를 시작으로 연길까지 세력을 확장해서 총 3기 정도의 콜센터를 운영했던 그런 한 조직원이 총 80에서 1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대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20대 후반, 작은 키, 온몸에 화려한 문신을 하고 명품을 좋아하며 외제차 여러 대를 탄다는 것입니다. 윤 사장 조직은 국내외 100여 명 규모로 탈출했던 청년들 대부분은 가장 밑에 콜센터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위로 현금 수거와 인출을 담당하는 자금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수거체 K가 잡히면서 수사가 급진전됩니다. K씨는 3년 6개월 형을 받고 최근 가석방됐습니다. 하나의 피해자한테 보통 나오는 피싱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적으면 800, 많으면 한 3,500원. 하루에 최소로
6명, 7명 되고 사무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루에 평균 한 1억 원 정도 사무실이 한 제가 알기로 한 3개 정도 되면 한 주일에 한 40억 원 될 거예요. 40억? 네. K씨는 대부분의 지시를 SNS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가 깍듯하게 모시는 보스는 영번 형님이었습니다. 현금을 수거해 얼마를 어디로 보내라고 하면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영번 형님은 무섭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실제 얼굴을 본 것도 몇 차례뿐입니다. 약국을 들어서 안 돼서 길에 자기네 집 주소를 알면 안 되니까 안 들키고 윤진호 집 그 지하 주차장까지 도착했어요. 집 주소조차 비밀에 붙였습니다. 좌회전하면 방이 두 개 있고 우회전하면 거실이 있고 거실하고 붙어있는 게 윤진호 방이었어요.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그 컴퓨터 책상 같은 데 있어요. 근데 서랍이 있는데 저한테 서랍을 꺼내면서 현금이 한 2억 정도 되더라고. K씨가 기억을 더듬어 묘사한 형님의 아파트. 경찰은 퍼즐을 맞추듯 단서를 모았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유력한 후보지였습니다. 이쪽 동에서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면 이 골프장이 보인다 그랬어요. 골프장 망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거실에서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고 내부 구조 또한 비슷했습니다. 이제 오랜 잠복이 시작됐습니다. 윤 사장이 모는 외제차가 드나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폐쇄회로 화면에 중간 정도의 키에 온몸에 문신을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윤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미리 눈치챈 듯 그는 짐들을 그대로 둔 채 급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희가 그 집 압수했을 때는 신발장에 이제 뭐 사용 안 한 막 신발들, 안전 신발들, 명품 신발들 이런 게 막 있었고 금고에 명품 시계들이 있었는데 시계는 다 빼고 박스만 놓고 도망갔더라고요. 박스들만. 윤 사장이 다시 흔적을 드러낸 곳은 서울 한복판이었습니다. 계속 휴대전화 유치 추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원에서 안 잡히고 서울 광진에서 위치가 잡혔어요. 광진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차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 뒤졌죠. 경찰은 이 건물 11층에서 윤 사장과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각이 돼가지고요. 어떤 구속영장이요? 예, 구속영장이 갑자기 검사 불청구가 돼가지고 일시 석방이 되게 됩니다. 도피생활 한 보름 정도 만에 군산항을 통해서 밀항을 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과 공조하며 윤 사장 조직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반년 동안 중국과 국내에서 잡힌 윤 사장의 조직원은 80여 명에 달합니다. 중국 수갑을 차고 있잖아요. 한국인에 불구하고 중국 수갑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수갑을 한국 수갑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인도하게 서로 바꾸겠다라면서 해가지고 한 호텔에 머물던 윤 사장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다시 중국에서 사라졌습니다.